자, 오늘 유통 얘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얼른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금요일 밤 마지막 순서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예, 네, 그러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정프로님께서 이제 담당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이 씨가 됩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저번 주랑. 예, 그 2주 연속.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는. 금요일은. 네, 꼭 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번 묘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네. 봐야 되겠죠? 뭐, 오늘, 화이저하고 네. 바이온테크가 일단은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이제 뭐, 늘 얘기했지만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어서. 네. 이제는 정말 나와야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 약간 오후쯤에 뭐 추가 부양책 얘기가 나와서 장이 올라갔는데요. 추가 부양책 예,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뭐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일단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상원도 역시 한 두 자리가 현재 1월 5일까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되지 않을 건데 어제 약간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장 올라간 사실 이제 눌려있던 종목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맵을 보시면 네.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빅5가 오랜만에 상승에 좀 나서주면서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 바꿨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뭐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제는 업종도 보게 되면 딱 두 업종 헬스케어하고 유틸리티만 빠지고 전부 다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정말 희한한 부분은 정말 의아한 것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에너지가 어제 1.53% 네. 다음이 IT입니다. 0.84% 이게 원래 정반대에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같이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주죠. IT가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네. 이제는 피해주 수혜주 같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혼미한 시장의 흐름이라서 어제 계속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냐 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먼저냐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만약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자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요. 네. 멀찌감치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에 지금 한 5조 원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4,70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S&P 500 7위에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테슬라를 보유한 모든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고 저는 뭐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이제 월마트가 4,200억 달러 지금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네. 월마트를 이기죠. 테슬라가. 근데 이제 매출과 단기 수익을 같이 보여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매출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280억 달러. 그런데 월마트는 5,490억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20배 차인데. 네, 20배 차인데 네.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높은 거고요. 단기 수익은 더합니다. 단기 수익은 현재 5.56억 달러인데 40배 차인데 월마트는 예, 200억 달러 40배 차인데 주가는 오히려 테슬라가 높은 것. 그러니까 쉽게 하면 테슬라가 지금 PER이 999배거든요. 근데 여기서 늘 얘기하지만 네. 주식이라는 건 딱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론 네, 머스크에 네. 대한 팬심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분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서 네. 단순 평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100년 가까이 된 월마트를 가뿐하게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표인데요. 대단하네요. 예.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약간 연상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PER 현재 999배라는 거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가 뒤에 그래프를 뒤로 보면 절벽이군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랠리에 반대 서지 말라는 월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를 반대했던 아이비도 약간의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한 랠리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고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이따가 12월 21일 날 S&P 500에 편입이 되면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12월 21일 날 S&P 500 편입이 됩니다. 되는데 그 예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약 5천억 달러 이상의 S&P 500 추종 ETF 펀드 다 모아봤어요.
아. 예,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 상이 이제 그 200개 안에 있는 거 찾아봤더니 5천억 달러 이상이면 한 500억 아니 500조? 맞나요? 500조 이상.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 사이즈에 보면 189개 중에 157개는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 그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예를 거네.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운영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S&P 500을 추정하는 패시브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네. 사야 되는데 이제 157개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157개 펀드가 테슬라를 편입하면 자금으로 보기에는 약 8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약 2%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거를 나눠 살지 한 번에 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80억 달러면 여러분도 아마 하루 평균 거래량,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아주 빠른 시기에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네.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80억 달러 수치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157개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약간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테슬라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 S&P 500을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일단 12월 21일까지는 S&P 500 편입 그 효과 때문에 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 했는데요. 미국 현재 1억 회분을 계약을 했고요. 추가로 5억 회분을 구입한다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사용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의료 종사자, 노인 및 기저질환자 순으로 먼저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그다음은 필수 노동자, 교사, 노숙자 쉼터에 있는 분들, 교도소에 있는 분들, 수감된 분들 아니면 근무자분들을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순으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접종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오늘 지나면 아마 주말 사이에 승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반응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접종 순을 봤고요. 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예, 파우치가 아니고 파우치 박사입니다. 네. 2021년 4월 내지 7월이 되면 네. 모든 미국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 중에 끝낸다는 거예요? 접종을? 그렇죠. 상반기에 모든 접종 끝내겠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5억 회분까지 이미 준비해놓은 상황. 이게 2회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 3억 3천만 잡으면 6억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여름 전에 다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우치 박사의 일단 희망사항이겠죠. 왜냐하면 맞추고 났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접종이 중지될 수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독감 백신 네.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고른 것처럼 일단은 계획은 그런데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간 원래 계획도 치게 되면 내년 여름이 끝난다 미국은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중국 소식을 전해줬는데 중국이 그동안 아무도 공개하지 않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미 100만 명을 접종을 시켰다. 임시 사용 허가를 하면서. 근데 이제 뭘 사용했어요? 무슨 백신?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네. 100만 명을 접종을 끝냈대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여기 그 시노팜. 예, 시노백. 예. 시노팜의 회사 건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 보도에 의하면 네. 바이러스 핫스팟에 근무하는 군인을 포함해서 거기 아주 그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먼저 맞췄다는 겁니다. 100만 명을. 근데 지금 시노팜에서 개발 중인 이거 접종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에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터키는 2천만을 계약을 해서 네. 이미 브라질까지 두 군데가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장은 우리 약이 가장 우수한 약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갖고요. 지금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백신이. 네네. 일단 가장 많이 맞춘 거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겠죠. 100만 명을 맞춘 사람이, 맞춘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원문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읽으면, 이건 제가 읽으면서, 와, 어떻게 100만 명을 이렇게 접종을 시켰을까 했지만,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 예.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100만 명을 접종시켜서 한 건에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예.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믿고 안 믿고는 네. 각자 나라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부작용 생기면 어디다 잡아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이건 회장이 발표한 거라서 이건 국가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시노팜 회장이 발표한 거라서 일단 여러분들은 회장이 발표했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네. 왜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왜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 이거까지 조사하셨어요? 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보고서 나온 것을 아, 제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 이거 계절적 요인이 있을 거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어요.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판사판이라는 얘기죠. 한국말 치게 되면 영어로 표현을 다른 건데 한국말 치게는 이판사판 뭐 너무 짜증나는 거죠. 네네. 일단 그런 거. 그다음에 미국은 선거가 있었고요. 네. 유럽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휴가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보시게 되면 뭐 결혼을 미뤘던 분들 지금 막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죠. 올해는 넘길 수 없다. 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몰리면 생사가 몰리면서 각종 이벤트가 몰리면서 지금 이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당장 다음 주면 추수 감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또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마 크리스마스 가게 되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겨울이라는 계절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추워서 혹은 건조라기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예. 많이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있고 여름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예. 일단 비말로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멈춰져 있는 부양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위험수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가장 위험이 예, 한국 국내에서 가장 위험 예, 가장 위험군 누구냐면요. 그 전화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텔레마케터. 예, 텔레마케터. 예. 모여 있는 분들. 네. 딱 모여 있고 그분들은 네. 사실은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갈 게 못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네. 나가서 옮길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요양원 같이 하루도 일을 안 하면 그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부양책이 멈춰져 있는데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회적 약자가 지금 막 걸리기 때문에 부양책이 없이는 그분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져 있는 부양책도 일조하고 있다고 좀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했지만 역학조사를 거부한다든지 마스크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가 일조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가 그건데요. 코로나에 대한 과소평가. 이제는 코로나 감기다. 뭐 보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들 걸려서 들어가면 뭐 한 이틀 만에 낫고 뭐 금방 회복을 하고 네. 그런 건데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일반 분들은 굉장히 후유증이 클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의료가 발전이 되고 네. 의료진의 헌신 때문이지 이게 절대 코로나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이유로 현재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를 든 건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한국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포함된 것도 있지만 특히 다섯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거의 한 80, 90%가 거부하거든요. 유럽 쪽은. 물어보면 네. 내가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얘기해야 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모아놓은 그 이런 방문객의 정보도 국가에서 오히려 다 폐기하라. 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냐라 할 정도까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갖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여섯 가지 이유로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유럽 쪽에 지금 데모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반항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표를 보시게 되면 확진자의 모습이 미국은 파란색인데요.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표를 보여드렸지만 유럽은 꺾였어요. 한풀 꺾여 내려오는 약간 꺾였죠. 아, 픽을 찍었군요. 예, 네. 숫자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표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유럽은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로 주가가 아니고 이건 확진자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오히려 네. 미국이 더 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은 조금 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 정점은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나온 다음에 네.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 좋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제 그림입니다.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네. 그 다음에 IBD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의견을 바꾸는지를 제가 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10개의 IB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약간 낮겠지만 네. 그게 실적을 높이 평가한 게 낮게 평가한 게 아니고 높이 평가했지만 실제 주가 안 올라간 것 뿐이기 때문에 일단 IB들의 의견을 따라간다고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더 장기적으로 네.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사진이 뭐 잘못된 건가요? 왜요? 크리스 롤랜드 씨. 누구요?
크리스 롤랜드 씨 요즘 예, 크리스 롤랜드 어제 서스케나에 네. 이분이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발표 이후에 정말 실적 놀라운 실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과 데이터 센터 실적을 보면 네.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560에서 자기는 610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방송의 화면이거든요. 아니 입이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입을 딱 벌릴 때 제가 딱 캡처한 거죠. 이건 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약간 그 캡처력이 떨어지는 바람. 왜냐면 이걸 제가 네. 거기서 제공한 이미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쭉 듣다가 아 딱 캡처. 어느 순간 딱 캡처했는데 이렇게 딱 걸렸네 하필이면. 그래서 나 그러네 지금 봤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하여간 뭐 이분도 바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어갖고 네. 한 가지 대표로 갖고 온 거고요.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지금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뱅커 아메리카가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네. 650에서 66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보기엔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요. 네. 어제 얘기했지만 ARM 그러니까 암과의 만약에 M&A가 끝난다고 그러면 암요. 예, 주가는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밝다라고 좀 봐도 뭐 하면 3배 간다고요? 암 인수가 만약에 잘 끝난다고 그러면 잘 끝난다면 예, 시총 1조 달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평차 300억 달러 나오거든요. 네.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압류. 네. 일단은 보시면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주식형 펀드, 미국입니다. 미국 글로벌이 아니고 자금 유입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네. 월별의 모습인데 미국 쪽에 지금 펀드 쪽에 자금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11월만 쑥 올라온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약 한 37조 원에 유입된 건데요. 최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한 번도 플러스가 난 적이 없었는데 네. 11월 달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은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충분한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 쪽으로 예.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예, 자금 유입이. 그전에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근데 지금 빠져나갔죠 오히려. 근데 이렇게 주식은 올랐어요? 예. 심지어는 빅5 쪽의 자금도 꾸준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와. 그래서 서학개미 운동이 대단했다고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직접 투자를 하시다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뭐죠? 로빈훗을 이용하는 분이 됐든 네. 젊은 층이 됐든 간에 상당히 개인들의 힘이 컸죠. 일단 지금 이 보는 폰은 거기 개인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펀드도 자금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1월 기점으로 해서 네. 보통 이제 12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적으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들도 지금 미국 시장으로 많이 좀 들어오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로 좀 들어와야 돼.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시장 강세 현상이 커지면서 15년 만에 공매도 비중이 1.6%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동안 차트인데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못 치겠지. 네, 그래서 공매도를 못 치고 오히려 커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 일각에서는 뭐 1.5% 가장 낮은 수치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까지 공매도가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이것도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잠깐이지만 장이 어려울 때 1.7%까지 갔다가 대체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네. 공매도 비중은 사상 최대치 나눠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 그동안에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 보시면서 네. 잠깐 놓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SMH라고 하는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SMH. 예. 반도체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SMH가 있고 SOXX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다 같이 보여 드릴 건데 네. 똑같이 공이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도 아니고 네. 여러분도 반도체는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올라가는 업종이잖아요. 예, 예.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히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SMH는 가장 많이 있는 게 대만 반도체가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퀄컴, 램 리서치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올해 4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삼성 안 샀어요? 삼성이요? 네. 탑10은 안 보입니다. 뭐 그 외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요?
아니, 아 이거 안 끼 있어갖고요? 아니 반도체 ETF인데 네. 삼성전자가 빠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마 뭐 어 한 2, 30위권 안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삼성인데? 삼성인데. 예. 삼성이어도 뭐. 삼성 뭐라뇨?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제 그게 네. 이게 그 시가총액 순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얼마 됩니까? 한 200-300조 원 나옵니까? 300조 원 되죠. 네, 300조 원 뭐 그렇게 글로벌 쪽에서는 큰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네. 아니 뭐 물론 이제 아니 근데 모릅니다. 11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타트는 네.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OXX가 쓰여 있는데 네. SOXX는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퀄컴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 엔비디아, 인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안 보입니다. 아니 뭐지? 안 보이지만 이것도 아, 역시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자도 있고 뭐 이쪽으로 그렇죠,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샀어야지. 네,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지금 일단은 모든 공이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네. 경제가 회복된다고 동의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좋아하시는 게 많이 편입된 걸 고르시면 좋은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SMH는 42% 연중, 네. SOX는 한 4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둘 다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고요. 네. 시장이 아, 자료는, 조, 예, 네, 좀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러운 거는 뭐 중요한 기사가 없어갖고 오늘은 개별 뉴스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딱 보시면 S&P 500 0.12로 약보합이고요. 네. 다우도 0.2로 약보합이고 강보합, 낯선 강보합.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얘기했지만 화이자가 바이온테크가 만약에 진짜 승인을 받으면 네. 호재인데 이제 시장이 이제는 뭐 약이 나온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결정이 나면 움직일 정도로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필요감도 누적이 돼 있는 거라서 네. 좀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메인 뉴스는 예,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에 대한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오늘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 좀 봉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아예 사용 승인이 되었고 실제 맞는 모습이 나와주면 또 한 번 시장이 바뀔지 모를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혹 말이고 추가 부양책이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시장에 전혀 지금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제 먼저 대통령이 먼저 정해져야 되지만 하는, 거, 네. 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예, 시장에 뭐아 지수가 들어왔습니까? 지수가 네, 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까? 예, 네, 지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0.13% S&P 500은 빠지고 있고요. 네? 다우도 0.31%가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0.04% 약보합 정도인데 보통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보통 다우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다우가 보통 구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보시게 되면 화이자의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혼미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히 어느 쪽의 방향을 찍기가 어렵다. 네. 저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 어디 방향 찍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가진 기업들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은 뭐 점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점검도 그냥, 하지만 그냥 차라리 영화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영화 볼까요? 영화 보고 그냥 뭐 아, 최신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영화 뭐예요? 최근에요?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최근에 본 게 마지막 본 게요? 네. 3개월 전에 본 건데요. 뭐죠? 올드 가드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아닙니다. 올드 가드? 예. 그 아. 불사조처럼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하여간 소리도 없이 재밌습니다. 뭐, 예?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소리도 없이요? 예. 하여간,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예. 하여간 나중에 그게 넷플릭스에 있습니까? 넷플릭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영화가 안 갈 텐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여간 지금 네. 다시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을 보면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짠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말로?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짠다. 뭐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낸다고요? 예, 예, 그런 약간의 그 쥐어 짠 듯한 그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아, 보통 마른 수건이라고 안 합니까? 아, 그럽니까? 마른 하니까 수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을 보면
장이 매매를 안 할 장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매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서 아. 마우스가 눌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지금 6m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없어요. 들어가봤자. 그리고 방향성이 네. 단기적으로 정해지 않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루만 또 지나면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괜히 섣부르게 그냥 막 예. 장 움직인다고 하고 막 이런 데 그냥 괜히 어설픈 매매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영화나 봐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호프 테슬라는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 수급적으로 많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500달러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채팅창에서는 오징어는 그냥 드시랍니다. 예, 마른 수건 쪽으로 지금 여론을 몰리고 있습니다. 아, 무슨 영화 무슨 대사였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게 없었나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듯이? 아, 그 어디서 봤는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네. 오징어 즙은 좀 쉽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특별한 방향성을 갖지는 않고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괜히 이런 헷갈린 시장에서 여러분도 같이 헷갈리셔갖고 잘못된 선택에 나중에 또 며칠 후에 아이고 걸레 왜 팔았나 아이 그래 왜 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그냥 좋은 책이나 좀 보시면서 예를 들면 뭐 부의 대이동이라든지 미스터 마켓 이런 책들 한 번씩 보시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는 거 네, 그렇죠. 예.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뭐 지나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제 영상은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게 하루짜리잖아요. 저는 하루짜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황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네. 혹시 과거에 또 아주 지나간 내용인데 이거 진짠가 싶어서 하시면 혹시 하실까 봐. 아.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간 내용. 저는 이제 하루하루 그날에 그날인 걸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온 하루만 집중하시고 아. 그다음에 보시더라도 아 예전에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아, 그때 그랬으니까 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나는 하루짜리였다. 네. 그렇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장우석 본부장님은 어떻게 주말에 좀 쉬실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솔직히 예. 얘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을 또 합니다. 예. 이 관련된 일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 끝나면 아마 월요 토요일 아침에 좀 정리는 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뭐 모아서 네. 주말에 시황을 또 얘기한다든지 내일 같은 아. 경우에 또 온라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식 활동을 또 하죠. 토요일 토요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언제 쉬세요? 일요일 날 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새벽에 가끔 저 술 먹고 늦게 새벽 5시에 이렇게 버스 타면 그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막 반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장우석 본부장님 네.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막 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더 바쁘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일을 하는 정프로가 더 바쁩니다. 자 우리 매우 바쁘신 장우석 본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